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 이대일 요네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무리 전략 세워볼 텐데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되고 나서 이번 주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 전략 준비하고 계신지, 오늘은 좀 시장이 심심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사실 시장의 움직임은 초반부터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이번 주 이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뭐 PC 물가지표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.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일 테슬라의 상승세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2차전지 섹터들이 강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도 나름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바이오 섹터들과 더불어서 2차전지 섹터들도 상승폭이 좀 제한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다소 좀 심심한 장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. 그런 거에 비해서 반면에 반도체 쪽 섹터들은 좀 여전히 수급이 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 아닌 2750선을 지지해주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고 여전히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뭐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좀 담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감사보고서 발표 시즌이 좀 끝이 나서 이제는 좀 리스크를 털어낸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제 1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4월 초반부터 발표되는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는 전망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 만큼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바이오 섹터들 역시 여전히 뭐 1차적 상승이 나온 이후로 좀 눌림목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오히려 바이오 섹터들이나 제약 섹터들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실적과 더불어서 함께 체크를 해나가 보신다라면 저점 매수 기회로도 한번 잡아오실 수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략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추정치 상향되는 종목들 중에 또 조정이 적자월이 나오는 종목들 저희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